자, 안녕하십니까. 식사들 하셨나요? 아,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? 자, 아침에 지금 저 밭에 자, 배추, 오늘 배추 절이려고요. 배추 뽑으러 왔습니다. 바로 집 앞인데. 아, 차소리가 좀 많이 나요. 여기가 2차선 옆에. 배추 뽑는 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. 올해는 말이에요. 이게 저 무름병, 배추 무름병이 많이 났더라고. 그 다음에 그 진딧물이라고 그러지, 진딧물. 진딧물도 상당히 많이 폈더라고. 우리도 진딧물이 좀. 올해도 변함없이 혼자 해야 돼. 일단 큰 것만 좀 따고. 아, 이거 유튜버 생활하기 어렵네. 콘텐츠 개발해라. 올해는 그 배추가 이렇게 밑에 밑둥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 무름병 이런 게 유행이래요. 그리고 그 진딧물이라는 게 많이 껴 있어요. 자, 계속해서 좀 큰 것만 잘라보고.
뽑아야 되나? 아니까. 마시래요. 에? 파도 뽑아가야 해요. 파다고. 파하고. 고기고 고기 이 정도면은 김장 해도 돼. 소독. 소독을 한 번도 안 한 거라. 예? 하프고 파. 대파를 뽑아가지고. 대파 뽑아도 어떡하라고. 대파를 뽑아서 묶어주지 않았어도 이제 넣어주다니 퉁퉁퉁 썰어가지고 안 묶어져도 네. 라면 끓여 먹을 때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라면 끓여 먹을 때 한 주먹쯤 되면은 너무 좋은거지. 진딧물이 이거 이렇게 많이 꼈어. 진딧물이 진딧물하고 여기가 많이 모름병하고 이게 많이 20개만 해고 가래. 나머지는 저기 동그만 뽑아가지고 일단 좋은 것만 뽑아서 하고 나머지는 그 그냥 소금에다 절여서 내년에 먹으면 돼.
83세 먹은 나이 드신 어머니가 또 와서 파를 뽑습니다. 이거 무수 좀 뽑아야지. 무수 몇 개? 네? 무수 좀 몇 개 뽑아야지. 한 개가 뽑아야지. 거기 미안하다.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무도 이렇게 뽑아야 돼, 내 거. 몇 개 정도만 뽑고, 무도. 아, 이거 깎아먹으면 맛있는데, 무. 저는 저 이 김장을 무의 채를 안 쓸고 큰 그 모다에다가 뭐 각종 재료를 넣고 배추 절인 거를 거기다 그냥 버물버물 해가지고 그냥 김치통에다 바로 담아갖고 그래도 너무 맛있어. 무수는 오늘 못 뽑으면 내일 뽑아도 되고. 자, 오늘은 그 김장 배추 뽑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 배추를 이제 절이고 내일 절여놨다가 내일 이제 제가 버무리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날 추워지기 전에 다음 주에 많이 추워진다니까 김장들 하시고요. 저는 여러분의 헌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